아침은 클럽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냉장고에 마침 재료가 다 웬만한 게 있어서 오랜만에 샌드위치? 클럽 샌드위치 만들게요. 칼로리 따윈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거 두 명이 나눠 먹을 거라서. 원래는 이쑤시개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두꺼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꼬치하는 나무로 일단 고정을 시킬게요. 샌드위치가 완성돼서 아침을 먹어볼게요. 이 꼬치가 너무 커가지고 좀 무서운데 빨리 방산시장 가서 사와야겠어요.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튼실한 샌드위치 먹겠습니다. 빼고 먹어요. 맛있네. 아침은 윤식당 비빔밥 해먹으려고 야채 잘게 썰고 있어요. 이거는 어제 다른 거 만드느라고 썰어놨던 거고, 버섯이랑 표고, 그러니까 새송이, 표고 그리고 시금치 더해서 먹겠습니다. 저는 그냥 고추장에다가 매실액 똑같은 양 넣고 참기름 약간 넣어줬어요. 여기다가 고추장을 한 스푼 올려주고, 저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좀 넣겠습니다. 비빔밥이 완성되어서 같이 먹을게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미소 된장이랑 백김치 꺼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이제 비빔밥은 있으니까 박서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젓가락으로 비벼야겠다. 윤식당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다 앞접시에 덜어 먹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요즘 설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으니까 그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계란후라이를 하나 더 해놔가지고 같이 먹을게요. 맛있네요. 김치 부치게 되게 맛있어요. 원래는 예전 회사 앞에 송파에 있었는데 이게 노량진은 옮겼더라고요. 어느 날 발견하고. 옮긴 게 아니라 거기 분점입니다. 분점이야? 여기를 하나 이렇게 올려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술안주? 계란말이가 되게 맛있어요, 여기. 이거 지난주에 디넨델루카에서 사온 브리오슈 식빵인데요. 저는 피자 치즈, 모짜렐라 치즈 3장 올리고 체다 치즈 1장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거를 약간 미리 실온에 좀 꺼내놨더니 지금 엄청 말랑해요. 1장, 2장 체다 치즈 올리고요. 이거 약간 아메리칸 셰프에 나온 것처럼 치즈 늘어지는 맛으로 먹을 거라서 치즈 이렇게 올려주고, 저는 토스터기에 살짝 구운 다음에 팬에 버터 바르고 구울 거예요. 다시 버터를 한 번 더 발라주고 이거 사선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나을까? 이렇게 자를게. 치즈는 사랑이에요. 진짜 맛있다. 별거 아닌데 맛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노브랜드 매콤 낙지 볶음밥인데요. 이거 먹으려고요. 저는 그냥 대파랑 새우 좀 더 넣고 볶아볼게요. 한 3-4분 정도 볶으면 된다고 써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보통 3분이면 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일이 좀 며칠 더 남았는데 미리 땡겨받은 생일 선물이에요. 갖고 싶었던 마샬 스피커를 받아냈습니다. 발뮤다에 이어 저는 약간 이런 가전제품 생일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해요. 살림이에요. 오, 설명서 안에도 되게 예뻐요. 이거는 매뉴얼 부분인데 되게 두꺼워요. 아마 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설명서 있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안 빠져. 포장도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블랙 색상으로 샀어요. 마샬은 저는 블랙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짜잔. 틀어볼게요.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